좋아요와 구독하기. 너 멍청이처럼 나온다. 형님은 멍청이잖아.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멍청이처럼 나오냐? 나는 멍청이 같지만 형님은 멍청이잖아.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밖에 출근했다가 현재 시간 몇 시야? 7시 8분경입니다. 7시 7시 8분. 7시 8분경. 7시 8분경에 지금 이제 중국행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 갑니다. 11시 15분 비행기인가? 바뀌었다. 11시 15분 비행기라서 이제 그거 타고 저희는 중국으로 갑니다. 물건하러. 머리 지금 다시지. 여기는 저기 남대문시장 뒤편에서 서울역 가는 길이에요. 너 오늘 빨리 나온다고 빨리 나왔는데도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네요. 잠깐만. 조금 부지런히 걸어가야 될것 같아. 한 40분 정도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공항철도 타고 와서 지금 이제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이제 제일 여기 터미널로 향하고 있어요. 약한달 만이네요. 저번 달에 이맘때쯤 갔다 왔고, 저저번 달이구나? 한달반 만이구나. 8월 23일에 갔으니까. 중화 하나 줘. 어제 잠을 잘못 잤더니 졸리다. 뭐? 한번 물어보자. 그 포켓 와이파이가, 만약에 이 보드 배터리가 안 되면 포켓 와이파이도 안될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치면. 포켓 와이파이 그 충전기랑 통합형인데. 보조 배터리처럼. 힘들어. 일단 수속을 먼저 다 해놓자고. 수속을 먼저 다 하자. 얼음물밖에 없네. 혹시 따뜻한 물 있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마셔야 돼. 한번 마실 거야? 난좀 이거 섞어서 미지근하게 마셔. 그래. 얼음물도 있다. 인천공항 식당 카페 만족도 조사. 만족도를 조사 좀 해봐. 매월 10분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린다는데? 오. 이 추첨이 돼야 될 거야. 아니, 이게 인천공항에서 하는 거야. 이, 저기, 포베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되겠어? 난 저런 거된적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도 없어. 명함 맨날 넣는 거 해도 뭐 연락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여자친구 잘 갔다 오래? 이따 전화하자. 뭐라고?
양이 많다. 우와. 비주얼 보소. 좀 비싼 스타일이지 비주얼은 괜찮네요. 쌀국수 하나에 쌀국수 하나에 12,000원. 아씨 진짜 비싼 스타일이지 비주얼은 괜찮아. 먹자. 소스 같은 것도 먹을까? 나는 해산장은 별로 안 좋아해. 응? 나는 해산장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야, 맵겠다 이거. 어? 어, 나도 그냥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이야. 저기도 죄송한데 앞접시 하나만 주세요. 아, 이거 쌀이 있네. 아, 이런. 간다. 아, 똠양꿍 남 국수 네. 없는 줄 알고 밥 시켰는데 국수가 있는 거야? 어. 좀 덜 시킨 맛 안 되겠다. 원래 똠양꿍은 시큼한 맛이 나는 거야. 내가 맛 봐줄게. 내 똠양꿍 매니아 아니야. 무슨 한데 이거는 좀. 뭐 안에 또 들어가 있었네. 숨 쉬면 되죠. 똠양꿍이 너무 한국식이다. 등식하네. 근데 요즘 이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뭐 더 달라고 할까요? 응, 더 달라고. 아니면 그냥 일부러 응? 더 달라고. 아, 이거 혹시 양파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양파 좀, 예. 양 스모시커도 될 뻔했다. 고맙습니다. 응? 뭐? 스모시커도 될 뻔했어. 우리 면을 좀 도와줄래? 면? 어. 내가 밥을 좀 말아먹을게. 옆에 떠나.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을래? 뭐? 나 밥 안 먹어. 만나고. 이거 가기 전에 태준이한테 영상 남겨놓을 거지. 응? 가기 전에 이거 동영상 보내줄 거 아니야? 맞아. 우리 방송했어? 응. 어우 매워. 아, 너무 잘 먹었다. 가자. 가자, 가자. 일로 가야 되나? 아, 이제 수속 밟고 비행기를 들어갑니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응? 아, 일로 가자, 가자. 이제 비행기 타는 탑승동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저희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5분,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 뒤에 바로 비행기 타고, 이제 중국 광저우로 저희는 이제 출장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저 없는 동안에도 제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재밌는 영상 많이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아무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올게요. 안녕.